조셉핀 체인 뜨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체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쪽 체인은 일반적인 더블 스티치로 만든 체인이고요. 이쪽 체인이 조셉핀 체인입니다. 보시면 모양이 다르죠? 더블 스티치 체인이랑 조셉핀 체인. 조셉핀 체인은 이렇게 꽈배기처럼 꼬여 있죠?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조셉핀 체인입니다. 조셉핀 체인은 더블 스티치 중에서 퍼스트 아니면 세컨 둘 중에 하나만 지속적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둘 중에 편하신 걸, 본인이 편하신 걸 지속적으로 계속 떠주시면 돼요. 저는 세컨을 떠요. 세컨이 더 간단하니까. 이런 식으로. 세컨 스티치를 계속 세컨만. 퍼스트는 하지 마시고, 세컨 스티치만 이렇게 계속 해주시는 겁니다. 이때 해주실 때, 퍼스트를 안 하시기 때문에, 세컨만 계속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체인이 꼬여서 나오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꽈배기처럼 회전하면서 스티치가 생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뜨실 때, 체인을 뜨실 때, 이렇게 이쪽을 돌려가면서, 여기를 돌려가면서, 체인이 꼬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떠주시면 좀더 자연스럽고 예쁜 형태의 조셉핀 체인을 뜨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근데, 체인이 지금은 짧으니까 얘를 이렇게 돌릴 수가 있지만, 만약에 아주 길어지거나, 어디 다른 도일리에, 레이스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돌리기가 힘들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면, 일단 6개를 뜨시고, 돌리지 마시고, 고정된 상태로 5개나 6개 정도를 떠주세요. 떠주시고 나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이렇게 떠주시고 나서, 여기 이쪽 셔틀 있죠? 이 셔틀을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는 겁니다. 넣어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꼬여요. 이런 식으로. 5개나 6개를 뜨신 후. 뜨신 후, 셔틀을 여기로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빼주시면 자동으로 꼬여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뜨시다 보면, 한쪽 스티치만 계속 하시기 때문에 이쪽 실이 이렇게 꼬인 거 보이죠? 이쪽 실이 이렇게 꼬이면서 실이 풀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조셉핀 체인이 예쁘게 안 나오니까 그럴 땐 이쪽 실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풀어주세요, 실을. 실을 풀어주시고 다시 떠주시면 조셉핀 체인이 예쁘게 떠진답니다. 그래서 이쪽 실이 원래 조셉핀 체인을 할 때는 셔틀 하나랑 볼실만 있어도 뜨실 수가 있는데 이쪽 실을 아주 자주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실을 셔틀로 하시면 실을 푸실 때좀더 편하게 실을 푸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셉핀 체인을 떠주시고요. 조셉핀 체인도 이렇게 밀어주시면 체인의 꼬인 정도가 달라지니까 다르죠. 여긴 좀 느슨하고 여긴 많이 꼬였죠. 조셉핀 체인도 텐션을 적절히 조절을 해가면서 떠주셔야 예쁜 체인이 나오게 되니까 너무 느슨하게 뜨지 마시고 이걸 조절을 잘 해주면서 예쁘게 떠주세요.